간장, 설탕, 마늘, 부추 등 각종 재료를 넣어 양념을 만드는 모습에도 그 정성이 가득합니다. 오래 푹 졸이고 나서야 드디어 특유의 빛깔을 드러내는 고기. 돼지고기 부위 중에서도 가격이 비싼 삼겹살은 지방과 살코기의 비율 덕에 차시로 먹으면 최고죠. 그런데 공들이 완성한 차슈는 라면 위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올라가는데요. 응? 곱게 감싼 통은 냉장고 안으로 직행. 주인장, 이렇게까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하루 정도 숙성을 시켜요. 그래야지 좀 잡내도 빠지고 약간 좀 더 쫄깃쫄깃해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올라가는 고명 중 하나일 뿐이지만 최고의 뭐예요? 맛을 위해서라면 모든 노력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주인장표 차슈. 속살 깊게 배인 특제 양념의 달콤 짭짤한 맛과 야들야들한 삼겹살의 식감. 손님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 차슈하고 같이 먹었을 때 딱 항상의 조합. 네,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맛있고 이 고기 때문에 같이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막 퍼주는 집의 진가는 이제 시작입니다. 바삭하게 튀겨낸 돈가스 그리고 새우튀김. 다양한 토핑으로 장식한 다른 일본식 다양하다. 라면들도 빠지면 섭섭하죠. 오. 가격은 변함없는 6,000원. 모든 메뉴가 초저가였습니다. 덕분에 행복한 한 끼 식사를 누리고 있는 손님들. 종종 이런 신풍경도 펼쳐지는데요. 어, 손님 얼굴이 그릇 바닥에 닿겠어요. 와, 이 많은 걸 다 드셨어요. 와, 배부르게 너무 잘 먹었다. 와, 든든하겠다. 제대로 인증, 정말 국물 한 방울 없습니다. 한국인 입맛에 약간 잘 맞춰서 근데 진짜 한국인들이 엄청 좋아할 만한 라면인 것 같아요. 혹시 국물 맛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지 조심스레 주방을 살펴보는데요. 냄비에 담기는 뽀얀 육수. 어? 거기에 세 개 다른 국물이 또 들어가는데요. 육수랑 그 미소된장 육수를 같이 썰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뼈를 우린 돈코츠 육수와 일본식 된장 육수 라면은 전혀 다른 음식 아닌가요, 주인장? 돈코츠가 좀 느끼하기도 하고 한국 입맛에는 완벽하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장점을 모아서. 그 한국적인 맛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육수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 느끼함을 잡을 수 있군요. 얼큰하겠네요. 여기서 잠깐. 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국물 맛의 비밀 열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시 보니 두 가지 육수를 섞기 전에 뭔가를 꼭 먼저 넣는데요. 뽀얀 저 국물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이건 뭐죠? 그 답도 금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마 이어 들어가는 건 감칠맛을 끌어올리는 각종 채소들. 거기에 황태 대가리 그리고 밴댕이까지. 와, 이렇게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냥 평범한 육수를 사용할 법도 한데 이게 국물 맛의 핵심이라고요? 단가를 맞출 수 있을까요? 라면의 그 베이스가 되는 황태 육수예요. 잡내도 잡아주고 그 시원한 맛을 극대화시켜줘요.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막 퍼주는 일본식 라면의 스페셜 비법. 기본이 되는 황태 육수에 돈코츠와 미소 육수를 섞어야 비로소 국물이 완성됩니다. 저렴한 가격이라고 맛도 결코 저렴할 수 없다는 신념의 주인장. 혀끝에 도는 감칠맛으로 모두의 취향 제대로 저격한 한 그릇이군요.